포틀랜드 구단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주루 할러데이를 트레이드했습니다. 그의 행선지는 보스턴으로 결정되었으며 포틀랜드는 할러데이를 보내는 대가로 말콤 브록던, 로버트 윌리엄스 3세 두 장의 1라운드 픽을 보내게 되었네요. 1라운드 픽 두 장 중 한 장은 2024년 골스의 픽이며 나머지 한 장은 보스턴의 2029년 비보 픽이라고 하는군요. 개인적으로는 할러데이가 마이애미로 가면 어땠을까 생각했는데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 듀오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오프시즌 마커스 스마트를 맨피스로 보낸 보스턴이 수비력 좋은 할러데이를 얻게 되어 이 점에서는 좋아 보이는데 식스맨 상을 수상한 브록던과 높이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던 로윌 3을 내보낸 것은 다음 시즌 또 어떻게 팀에 영향을 줄지 궁금해지네요. 조엘 엠비드는 최근 일어난 트레이드들에 대해 상당히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군요. 포틀랜드는 로일 3가는 다음 시즌 함께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브록도는 또 다른 트레이드를 위해 다른 팀으로 보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스맨 수상자가 상당히 험난한 오프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어느 팀으로 가게 될지 주목되네요. 농구팬 여러분들은 이번 할러데이 트레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짧은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